바보같이 삼각대를 나보고 보냈어. 당황스. 당황스. 강한 와이프. 잘하고 있어. 와, 강천보 엄청나네.
곳은 무조건 끌바를 해야 하는 그곳이고. 처음으로 사가지네. 잘 가더라. 그자. 괜히 내 도가니도 조심하고. 아이고. 야. 아이고. 뒷바퀴가 너무 무거워. 여기는 무조건 끌바하라 그랬어. 와, 여기는 다른 길로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반대로 왔으면은, 와, 미쳤다. 미쳤구나. 그런가? 사진 찍느라 좀 늦었습니다요. 끌바. 강천보 끌바. 아, 도가니. 마이 도가니. 강천보. 다시 올라가라. 휘바. 반짝이야.
16km 남았고요. 1시간 좀 안 돼서 딱 불혼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용. 대단하다. 저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방 겁나 큰 것이 나의 귀를 때렸습니다. 어, 기러기 제발 똥만 제발 똥만 싸지 마라. 나이스, 감사합니다. 원래는 밑에도 자전거 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이 윗길로 정비를 잘 해놨네. 저기가 자전거 길이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 이렇게 하는 게 많아지면은 내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여기서 자전거를 실어서 헬퍼 하는 예약제 받아가지고 헬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 뭐냐 그 골프카트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레 하나 해가지고 몇 대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처럼 어차피 거의 한 만원 2만원만 받아도 남는 장사겠구만. 왜냐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돌아가는 게 부담될 수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도 손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운행을 한다든지 예약을 받아서 운행을 한다든지 운전하실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는 거야? 어린애랑 아이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보기 좋구만. 너무 보기 좋아. 뭐지? 아, 도로 잘 닦아놨네. 팔토시가 신의 한 수였다. 하얀색 팔토시가 너무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
Thank you.
앉아서 끌바를 끌바좀 하겠습니다. 끌바를 해야겠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다가 차를 대고 캠핑하러 가는구만. 나무 아래 자전거길은 이쪽인 것 같은데, 어이구야. 남들은 백몇십 킬로 가는데 나는 80 킬로 달리고 힘들어 하는구만. 아니요, 내 페이스가 있는겨.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맙시다. 강천 아무도 없다. 바람이 분다. 나무 이렇게. 아이고. 강천 폐기물 슬러지 결사 반대. 결사 반대한다.
차도로 달리니까 조금 무섭군요. 사고 안 나기를 기도하네. 뭐. 네, 감사합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 오, 칼치기. 또 떨어졌어. 사실 네가 수명을 다 했구나. 좀만 더 버텨봐라. 이번 주까지만 버텨라. 30km로 5시간만 달리면 150km네. 간단하구만. 그래도 이쪽 라인에 이게 국토정주 라인이 스탬프도 그렇고 정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어저께 북한강 쪽으로 갈 때는 막 인주도 없고 그냥 도장 이렇게 그 회전식 도장이 아니라 그냥 도장 빛에 넣어 가지고 잉크가 마른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회전식이니까 잉크가 안 마르니까 덜 마르니까 비교적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 랄랄라 랄랄라랄랄랄랄라. 맞습니다. 불온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슬슬 배고픈 거 보니까 불온종에 도착해서 일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쭉 가도 되는데 내비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한 칸 남았다. 이제 딱 한 칸 남았네요. 2단으로 계속 가면은 80km는 갈 것 같습니다. 2단으로 하면 80km. First begin. 안녕. 얘는 왜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냐.
길이 안 좋으니까 배터리가 8km 남았다. 아이고, 제가 맛집인가 보네. 와, 어필 뭐야 저거. 어필 실화입니까? 리얼 스토리입니까? 불난 거 아닙니까? 리얼 스토리입니까? 흑염소 백숙 흑백가든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흑염소들. 흑흑이야. 이런 데서 카페를 차리는구나. 자, 이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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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미터? 뭐, 별로 안 어필. 와, 저거는 진짜. 저거는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겨? 아줌마들이 잘못했어. 왜 한 줄로 가요? 한 줄로 사이좋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 말고 세로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로. 세로로 가야지 가로로 그렇게 가니까 차가 빵빵거리죠. 고구, 고구마, 고수, 고추 사세요. 고추, 와우. 아, 위험하게 달리네, 저 아줌마. 저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 도로로 달리는 거야? 위험하게. 예, 아주머니. 그거는 잘 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잘 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를 놔두고 저렇게 도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도로 사정이 좋진 않아.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안 됐어요. 도로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 얼마나 잘 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습니다. 어필 매니아. Wind in the sky. 저기를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유턴이구나. 저 밑으로 가는 거구만. 야, 나는 전기자전거인데도 이분들이랑 똑같네. 어필인데. 어, 배터리 다 닳았다. 아주머니들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비 보는 척 하면서 5km 배터리 다 닳았네. 어필이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주머니들 너무 빨라요. 조심하세요, 좀.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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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침수 예정지. 침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침수면은 자전거 타면 안 되지. 오, 예, 베이비.
1.3km 남았네. 국토종주, 나는 종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Yes, baby. Yes, yes, baby. Wow. 멋있는 베이비. 4km. 6시가 너무 길었어. 애들이 이 가운데 있어. 모든 게 쓰이진 되네. 그래, 80km가 아니지. 100km 정도는 뛰겠구만. 내 이활용해서 배터리를 다 쓸 거 생각하면, 와우. 80km가 쉬운 건 아니야. 80km. 그러면은 얼마가 남냐? 와, 그냥 올라가 버리시네. 대단하다 진짜. 저 차는 뭘까? 나도. 내일 계속 이 상태로 가야겠지? 이화령. 와, 저거를 그냥 올라가시네. 진짜 좋다. 오른쪽으로 보여, 오른쪽. 그렇지. 대박이다 경치. 우리 나라 고 어디다 놨지 내가? 거기다 놨나? 여기는 사람들이 왜 있지? 낚시하나?
외들들이 가운데 있어 뭔지 세스티 눈이 엄났어 대생이란 게 유행인가 외들들이 재미없어 바람개비, 바람개비, 눈높이 맞춰. 바람개비, 눈높이 맞추라고, 눈높이 맞추라고. 바람개비, 눈높이 맞춰. 그렇지, 눈높이 맞춰. 눈높이 맞춰. 태극기, 눈높이 맞추라고. 좋아. 다시 높여, 눈높이 높여. 다시 가, 다시 이래. 너 믿는다. 안 켰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너 믿어.
완성 구간 엄청나네. 5단! 우와, 그냥 자동으로 간다, 이거. 자동으로 간다,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파스 5단 하니까. 한 칸 됐어. 다시 3단. 죄송합니다. 오버했죠? 오버했습니다, 제가. 1km 남았는데, 1.5km 남았는데, 꺼지면 안 되겠죠? 죽어나죠? 아, 배고프다. 들어가서 순대국밥 빨리 먹고, 준비하고, 10시 이내로 자면은, 8시간은 잘 수 있어. 그러면은, 내일도 유아령을 넘어서 갈 수 있어. 문경을 지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와, 유아령이 걱정인데. 빵칸이다, 빵칸. 빵칸이야. 빵칸 남았다, 빵칸. 파스 2단이면은 100km까지는 가겠는데? 내일 2단으로만 이화령을 넘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괜히 걱정이 될 때 가방이 조금 더 한 치수 컸으면 좋겠기도 하고. 아쉽네. 한 치수 더 키워야 되나? 오렌지 병으로 죽었다. 800m. 800m 남았습니다. 불운종 딱 시간 맞게 씁니다. 오늘도 오, 조질 뻔했죠? 위에 쳐다보다가 슬로바키아.
강원도? 갑자기? 원주? 원주요? 갑자기? 원주야? 하나도 피어 어린 시절도 너를 보면서 불온장장장장 다 왔다 다 푸른 장장장 나와 불었어 푸른 장 나왔짱 맞짱 와 사람 많다잉 자, 여기는 불온장입니다. 4만원에 이 정도 싱글룸이면 엄청 괜찮은 편이죠. TV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책상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왜 여기서 물이 있을까? 아, 에어컨? 내일 아침 저녁은 순대국밥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자 오늘 1일차 여기서 보내면서 다행히 무릎이 잘 버텨줘서 오늘 푹 쉬면 내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이.